네, 그 닉네임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경기 레인메이커입니다. 아, 경기 레인메이커. 네, 네. 레인메이커 비를 만드시는 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네. 비가 오는군요. 예. 아, 천천히 걸어 달라고. 아, 저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카메라맨이 네, 그런 너무 가까워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지금 간단하게 네. 소개를 해 주시면 좋긴 한데 이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직장에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민감하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또 직장 생활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투자도 하시고 네.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사실은 저는 직장 생활을 제가 처음에 사실 입사할 때는 정말 네. 열정을 갖고 정말 네. 임원이 되는 걸 목표로 아 여기 모든, 앞에 계시죠. 예, 예. 5년 동안 그렇게 네, 열심히 일하신 분 직장인들의 네. 꿈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네. 정년퇴직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명예 아닌가 싶어서 네. 사실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차 하다 보니까 네. 아, 10년 차 그럼 과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네. 그리고 과연 내가 직장 생활을 내 진짜 끝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네. 저는 사실 사람이라도 남으면 직장 생활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사람도 안 남죠. 실제로 만약에 지금 제가 당장 퇴사를 해서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연락하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 근데 인터뷰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네. 생각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네. 진짜 솔직하게 생각했을 때 네.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낼 사람이 네.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임행사님 퇴사한 지 1년 딱 되신 분이신데 네. 혹시 지속적으로 연락하신 분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아, 있긴 있으세요? 그러면 성공하신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직장 생활을 유의미 있게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저 네. 같은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저는 네. 나오자마자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연락 안 하려고. 아. 왜냐면 옛날로 돌아갈까봐.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저는 공감이 네.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오실 준비 또는 어떤 최후, 나중에 혹시라도 내 네. 자의가 아니고 타이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 네. 재테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조심하세요. 있고 에이, 사실은 네. 저도 빨리 사실은 네. 뭐 8년 뒤 10년 뒤를 목표로 해서 네. 좀 퇴직을 해서 네. 제가 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차지를 했었고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투자의 방법 중에 네. 지익산업센터만 선택하신 건가 아니면 다른 것도 사실은 좀 더 저는 하셨죠. 사실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예. 언제 내가 퇴직을 할 수 있겠나. 아, 그래서 예.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시세 차익형으로만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갭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 그리고 뭐 재개발 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사실은 많았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서 이 그 현금 흐름을 중요성. 강조하는 그쵸 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강조하는 책들을 꽤 여러 개 읽게끔 됐어요. 오늘 김승호 네. 회장님도 아마 책에 그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뭐 네. 수각 이론 이렇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뭐 뚝뚝 떨어진 돈의 중요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산이라는 거는 30억, 50억이 모이면 제가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 못 하죠. 끝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진짜 부자는 네. 자기의 생활 소비 그 소득이 그 시스템 수익이 생활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 진정한 부자라고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그 내 자산보다는 월세 소득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네. 월세 소득 천만 원 이런 목표를 잡는 게 좀 더 현실적이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로 그럼 지금 월세가 한 400 정도 되시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뭐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찍으셔도 편합니다. 네, 옆으로 가면서 네. 액면가는 그 정도가 네. 되지만 이자 빼면 200 이자 남으시겠네요. 뭐 그렇죠. 2억 정도 네. 투자하신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10% 정도 네. 남으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하신 지역은 뭐 서울권 내외 네. 하신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트형 회원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는 네. 비슷한 고민으로 오신 분들이 많고 특히나 지금 대표님 계신 기업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제 예전 고객사이기도 했고 네. 얼마 전에도 네. 월세 연구 이라고 아시죠? 월세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네네네네. 회사세요. 아마 그분이 그럼 제 지인이실 겁니다. 아 그분한테 소개받으신 거예요? 네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좀 키 크시고 키 등치 크시고, 있으시고 네네. 저랑 항상 티타임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가산 쪽에도 네 맞습니다. 또, 네네. 그분 공부 엄청 하세요. 공부 엄청 하시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제 거의 멘토격이시기도 네. 하신데 그리고 저희도 많이 배워요. 그분이 네. 되게 네. 되게 분석적이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와, 이렇게 네. 하시는구나. 네. 또 그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소개받고 저희 항상 티타임 하는 사이입니다. 같이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베프가 회사에서 맨날 같이 서로 나갈 궁리 하면서 네. 그때는 부동산 투자를 못했고 네. 창업 생각만 했거든요 매번. 아 네. 근데 저는 먼저 나왔어요 그냥 무작정. 아 대단하세요. 그 아까 네. 말씀드린 제가 콘티넨탈이라는 네, 회사를 네. 다녔는데 네. 근데 제 친구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회사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얼마 전에 나와서 창업해서 성공하고 있거든요. 성수 살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물론 뭐 대표님 두 분의 그 미래에 대해서 제가 좀 예측하기는 좀 건방지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4, 5년 뒤에는 아마 두 분 다 어떤 위치에서 성공이시지 않을까. 제가 경험상 예, 그렇게 회사 외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로. 또 실천까지 하신 분 맞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도 그쵸.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그 직장 일에 사실 더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시고 이제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네. 뭐 지금 대기업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기업이고 큰 계열사 중에 하나신데 사실 거기에 계신 분들도 약간 불안함을 느끼시는 건가요? 내부에서? 지금의 상황 때문에? 그럼요. 지금 그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보이나요? 판매량도 지금 많이 줄었고 네,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뭐 꼭 지금뿐만 아니더라도 퇴직을 네. 했을 때 사실은 집 하나 갖고 있으면은 성공한 네. 거라고도 어떻게 보면 하잖아요. 그쵸, 일반적인 그쵸. 예, 맞습니다.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일을 찾아야 되고 그런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시면은 네. 그때는 1인계 아카데미로 오시면 됩니다. 네. 네. 1인계 아카데미 제가 운영하는 네. 네, 커뮤니티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회사 나올 네. 때 생각한 게 있어요. 네. 제가 6년 전에 나왔거든요. 2014년에 그때 현대자동차의 최고 호황기였어요. 근데 그때 다들 저보고 그랬어요. 왜 나가냐고. 근데 그때 제가 과장님들하고 차장님들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대표님들 분명히 뭐 5년, 10년 안에 제가 운영하는 1인교 아카데미 와서 배울 거다. 아. 네, 왜냐면 그분들 어차피 가서 할 일 없거든요. 근데 아마 그 시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않았을까. 근데 대표님이 이미 그 준비하고 계셨고 이제 대표님 월세 받잖아요. 무슨 생각하시냐면요. 네. 네. 너무 심심해요. 진짜 너무 심심해서 어제 저희 만났잖아요, 이매 기사님. 네. 그래서 그분이 뭐 하셨죠? 네. 지난해. 네네네. 식당 하셨습니다. 네네네.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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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당 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네. 네. 식당을. 군대 식당. 식당은 이유가 뭐죠? 식당을요? 네, 식자재를 원래 유통을 하셔가지고. 네. 식자재 유통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돌리려고 하셨던 아니죠. 것들은 아닌가요? 일이 없어서 했지. 진짜 일이 없어서 했어요. 그만하셨잖아요. 네, 그만하셨어요. 하긴 해요. 심심해서. 그 그만둔 이유도? 쉬려고 또 놀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놀려고. 네. 돈이 많으니까. 네,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대표님도 그런 일거리를 네. 찾으시지 않을까. 그때 한번 다시 아트연에 네, 네, 진짜로 좋아하는 네. 일 1인겸 네. 아카데미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무실이 대표님 투자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 사무실에서 창업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네. 정말 많아요. 없으신 네. 분들보다. 그런 걸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하긴 저도 지금 사실 그 임차인들 보면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세넷이서 막 의논하시고 뭐 이렇게 같이 모니터 보시고 이런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느끼지 못하는 좀 열정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일을 더 재밌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갑자기 없던 열정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보니까 지산에서. 네. 너무 한마디 해주세요. 네. 또 1년 차 선배로서 예. 퇴사를 먼저 하시. 네. 저 퇴사 고민할 때 장 대표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먼저 나오라고. 네. 그 김승호 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투자해야 돈을 크게 번다. 장 대표님 얘기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퇴사해야 도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네. 나중에 그만큼 빨리 성취를 이루고 더 크게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바로 1인계 아카데미 문을 두드리시고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또 한 마디. 네. 카메라 잡으시고. 네. 저희 게스트한테 카메라만 시키나요? 아, 네. 저희 네, 바뀌었는데. 네. 항상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네. 1인기업 하시려면은 네. 이런 걸 준비하셔야 돼요. 네. 제가 1인기업 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카메라 아무나 잡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잡는 거 아니죠. 저희가 네. 방송 한 3년 해야 네. 카메라 한번 잡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일단 나이가 먹으면은 네. 처음에 나와가지고 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네.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대표님. 진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눈이요?
그리고 손이 타자를 못 쳐요. 아. 나이가 있어서. 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도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대표님도 그렇고 만약에 모니터를 많이 보잖아요. 네. 시간 다닐 때. 그리고 나서 내 사업을 할 때 40대가 됐는데 노안이 와서 책도 못 보고 네. 모니터 못 보고 그러니까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실패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를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이나 재테크로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20대 막 못 모를 때 해야 네. 눈도 좋고 오래 할 수 있고. 어. 대표님 하루에 일 몇 시간 하시죠? 저요? 네. 한 12시간은 하는 것 같은데요. 네, 12시간 정도. 네. 아까 그 스타트업 열정을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 1인기 아카데미로 오시면은 네. 밤 1시까지 해요, 저희. 그렇죠. 네, 네. 9시 반 그쯤 네. 출근해서. 그럼 뭐 또 뭐 아침에 10시, 11시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6시 반에 나와서 운동하고요. 그다음에 예. 네. 그다음에 이제 9시에 같이 뭐 이야기 좀 나누고 바로 또 식사 딱 하고 또 일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한 1년 해보시니까. 아 근데 힘들긴 힘들어요. 초반에 특히. 네. 네. 적응하고 나면은 네. 그런 게 느껴져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고 치열해요. 사실 이런 게 시장도. 그렇죠. 경쟁자보다 앞서가려면은 결국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장 대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이러가시는 거 보면서 네. 아, 되게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임행회사님 옆에서 보면서 느낀 거는 임행회사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 내가 성장했나 아니면 내가 좀 발전했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아, 1년 안에 제가 이뤘던 거에 한 3년치를 이루신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직원 쓰는 거, 직원 네. 대표님 직원 써보셨어요? 아니요. 돈을 받아만 보셨지 주신 적 없잖아요. 네. 그때 엄청 고민돼요. 아... 내가 뭘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 줘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어디에서 얼마큼 시켜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거의 한 3년 만에 직원을 처음 써봤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직원 거의 안 썼어요. 아... 1인 기업이라고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대표님 쓰시죠 지금? 그렇죠. 네, 저는 쓰고 있어요. 네, 그게 진짜 큰 거예요. 아... 그 생각 하나 바뀌면 이제 한 명 쓰는 게 어렵지 10명 엄청 쉽거든요. 이제 그게 발전하는 어떤 기반이 되고요. 그다음 생각의 수준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월세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는데 저나 도 대표님 월세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그 집안이 그냥 안정적이게 하기 위한 기반이고 그 다음에 진짜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좀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 월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인터뷰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